산후유리자 송정남 방어는 캄캄한 물줄기 그대로 멈추었다.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이 밝은 회색 짙은 회색으로 나뉘어 있었다. 낮에 보았던 산은 서서히 강물이 흐르고 죽은 듯 보이던 회색들도 풀려 흘러갔다. 삶과 죽음이 서로의 그림자로 맞물려 가슴 깊숙이 잠긴 산은 나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모였는데요. 아드난이 소개할 시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벵골의 어떤 천재 시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바난다 다스 자리를 찾아보니까 벵골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해요. 선구자는 가장 앞에 가는 사람. 그래서 벵골 모더니즘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후에 우리 아드난이 정말 그 벵가로로 느낌을 살려서 한번 낭송해 줄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한번 아드난에게 한국 느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잘 읽을 수 있을지 선생님도 걱정이에요.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지바난다 다스. 내가 켄시리의 두구로 돌아간다면 여기 벵갈로. 인간이 아니라 아마도 신비로운 새이거나 흰 매가 되어 어쩌면 가을의 새로운 추수의 땅의 새벽 까마귀가 되어 언젠가 잭플루트 나무 그늘 속 깊숙한 안개 속으로 떠돌아다니겠네. 아니면 발목에 방울을 단 어린 소녀의 귀여운 오리가 되어 오리밥이 떠있는 향기로운 물 위를 떠다니며 하루를 보내겠네.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벵골의 강과 들판에 매료되어 이 푸르고 다정스러운 땅 찰랑이는 강의 물결이 매혹적인 벵골로 돌아온다. 아마도 나는 일몰의 산들바람에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바라볼 것이라도 아마도 나는 케이풍나무 가지에서 전박이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것이라네. 아마도 한 아이가 집 마당 잔디에서 뻥튀기를 뿌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것이라네. 룹사강의 진흙탕 물 위에서
한 젊은이가 아마도 찢어진 흰 도출단 작은 배를 좇고 있을 것이라네. 붉은 구름이 스쳐 지나가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둥지로 돌아오는 하얀 백로들을 나는 볼 것이라네. 그들 사이에 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네.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조금 낭송하기는 좀 어려운 시 같아요. 좀 산문 느낌도 좀 있고 좀 긴 시라 낭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아드난이 한국어로 낭송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 많이 하세요? 프레셔스도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굿. 그리고 그 이 시를 보니까 아마 고향을 떠났던 시인이 고향 벵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좀 비슷한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선생님의 시집인데 아주 오래전에 쓴 시예요. 선생님이 대학교에 다닐 때 아마 처음 쓴 시 중에 하나예요. 이 시의 제목은 저무는 강에서라는 시예요. 저무는 강, 어두워가는, 어둡게 변하는 강이에요. 이곳에서 고향의 강,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 그 풍경 속으로 선생님이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소개한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무는 강에서 장수현. 아직은 살아있어 꿈틀대는 고향의 강. 은어 때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초저녁부터 저붓한 강의 허리를 그 여린 살갗을 꽤 찔렀다. 한마디 비명도 없이 속살까지 내보이는 강의 품 안에서 낮달처럼 처연한 은어 때가 일순 번뜩였다. 나는 자갈밭에 턱을 괴고 앉아 아버지의 검붉은 팔뚝에 묻어나는 부신 물 비늘을, 강과 함께 저무는 한 생애를 바라봤다. 자꾸만 물살을 가르며 오르고 싶어졌다.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과거에 가서 고향에,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가을날 경경고등학교 이렇게 교성을 거니까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교정에 선생님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시인으로서 너무나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예, 이 시비는 언제 세워진 것인가요? 2019년 5월에 네. 총동원회에서 네, 네. 세워진 거예요. 네. 그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네. 자랑스럽다고 그래야 하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습작을 취업하신 것이 여기 모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3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어요. 문예반장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모도 해서 상도 많이 탔고,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 습작하신 곳에 시비가 세워져서 정말 예. 의미가 깊으시겠어요. 예. 제가 시인이 되기까지는 담임 선생님, 요한영 담임 선생님께서 시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김소월 시집 한 권을 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때 해서 지금까지 60년을 시를 써왔습니다. 지금 이 시비에
소금꽃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는데요. 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시는 저의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 일생을 보면서 제가 지은 시인데, 저희 어머니는 시의 어머니가 시예요. 네. 예, 돌아가셨지만, 소금꽃 같은 어머니. 예, 수고. 예, 모든 세상의 모든 쓴맛을 그죠? 다 그걸 다 이겨내시고, 예, 그걸 하나의 꽃으로 피워내신 그런 어머니시네요.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서. 네. 이 소금꽃 시가 세상 모든 어머니를 기리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금꽃, 윤문자. 다 늙으신 어머니가 꽃으로 보인다. 꽃이야 단 열을 피어 있기도 어려운데 90년을 피어 있는 꽃이 있다니. 피와 살을 모두 내어놓고 물기 하나 없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소금꽃이 생각난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눈금 하나 기울지 않는 가볍고 아름다운 꽃. 어머니 꽃, 소금꽃.